둘이 친분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희 오늘 완전 처음 네네. 초면이잖아요. 그죠. 저만 좀 내적 칠민감이 있죠. 저도 완전 있어요. 내적 칠민감. 없으니까 얼마나 없으면 그런 말씀을. 왜냐하면 제가 그걸 다 봤어요. 어떤? 바퀴입을 다 봤고. 아 네. 그 이후에 이제 JB 하신 거 있잖아요. 제 유튜브는 안 보시고. 그거 봤어. 연기하신 거 좀 봤어. 아 진짜. 근데 다 광고던데 그거. 제가 되게 안 좋게 나오는 것만 다 보셨네요. 그런 게 아니라 어제 막 왁자지껄 세 명 있다가 어제 누구 나오셨어요? 어제는 저희 멤버들이 나왔어요. 아, 러블리즈. 어떤 분들이 나오셨나요? 지혜 언니랑 수정 언니. 오. 러블리즈에서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? 저는 예인 씨 제일 좋아합니다. 정답. 왜 이렇게 둘 다 로봇 같아요? 저는 좀 긴장돼가지고 저 러블리즈를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 연기가 있는데 그분이 네. 연기를 하러 가면 저희 연인 연기예요. 아, 큐브님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? 다른 혼자 진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? 아니에요. 준빈 오빠 나 들어가도 돼? 처음이 그거예요. 아우 힘든데요? 호팡 보비스 플랜보다 이게 더 힘든데요? 그래서 이따가 그 방 소리 내는 게 있는데 이렇게 알겠습니다. 튜브님 보통 이제 선 많이 그으시는 분들이 튜브님이라고 하시죠. 아니 왜냐면 갑자기 너무 초면인데 오빠라고 하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으니까. 준비님 이런 것도 있는데. 아 준비님. 아 뭔가 준비님이 좀 더 근데 좀 먼 것 같은 기분. 아니요 저 이름 불러주는 거 좋아합니다. 그러면은 준빈 오빠라고 할게요. 아 네. 네. 치열하다. 오빠라고 해도 돼요? 방송하면서? 아 방송에서는 준빈님? 네. 오케이 알겠습니다. 방송이 좀 이상하네요. 아 아닙니다. 그 준빈 씨 오신다고 하니까 이런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. 홍태영님께서 이 조합 점점점 괄호 열고 무슨 의미? 괄호 닫고 이렇게. 이게 제가 많이 쓰는 그 제 채널에서 많이 쓰는 내용이에요. 네. 여자분들이랑 뭔가 이제 썸을 아무도 안 생각하는데 혼자 썸이라고 생각하는 걸 이제 네. 무슨 의미라고 쓰는 거예요. 아... 너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아, 처음부터 네네. 부담스럽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. 근데 약간 그 여사친 없는 사람이잖아요. 준빈 씨는. 아예 없어요. 전 여사친이랑 연락도 안 해요. 그렇죠. 만 사귀거나 남이거나. 네 맞아요. 그쵸. 직장 동료는 존재하죠. 아 저희는 그럼 직장 동료 할 수 있는 거예요? 시작부터 이렇게 선을. 아. 아니 왜냐면 남이 되고 싶진 않으니까. 아, 네네네. 자주 이렇게 보드게임도 하고 이렇게 지내면 되잖아요. 이럴 때 이제 무슨 의미라고 쓰는 거예요? 아, 아. 이 자주에 아, 아 오픈 네. 이 단어에 네네네. 아 오늘 굉장히 말 조심을 하면 제가 하면서 말 조심하셔야 돼요 저한테도. 아 네네네네. 또 쿠쿠1204님께서 빠니보틀은 지수랑 친하고 곽튜브는 예인이랑 만나고 빠니랑 곽 너무 부럽다 점점 너네 뭐야? 지수씨랑은 저도 그 보드게임을 한번 빠니보틀 형 집에서 같이 했었어요. 그러니까요. 저 네. 빼고 모르는데 어떻게 그 지수 언니 통해서 연락 주시면 다음에는 함께해요. 굳이 통할 필요가 있을까요? 무슨 의미? 그렇게 막 쓰시면 안 돼요. 저는 진심이 아닙니다. 네. 아 알겠습니다. 어떠셨어요 지수 언니? 만났을 때 너무 유쾌하고 재밌으시던데요. 아 그쵸. 성격이 되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희 러블리즈가 이제 그룹 이름만 러블리즈고 네. 실제로는 다 사내대장부처럼 성격이 맞아요, 시원시원해서 맞아요. 털털하시더라고. 맞아요. 다음엔 저도 같이 한번 네네네. 네 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또 여행 유튜버시잖아요. 네. 여행을 계속 하고 계신데 최근에는 어디 다녀오셨는지 궁금해요. 최근에는 북중미 여행을 하고 왔는데 마지막 여행지는 이제 홍철이 노홍철 형님이랑 저랑 빠니부틀 형이랑 쿠바 다녀왔었습니다. 우와 어때요? 쿠바는 아무것도 안 되고 휴대폰도 안 되고 되긴 하는데 거의 안 되고 그래도 뭐 그 여행지 자체가 너무 낭만이 있는 나라라서 한 번은 추천드려요. 한 번. 한 번쯤은. 네네. 저도 그럼 한번 언젠가 한번 이 바쁜 현대사회에 지칠 때쯤 네네네. 그럴 때 진짜 추천드려요. 그럼 좀 약간 여행 연락 드려봐도 돼요? 좀 이런 조언 같은 거. 아, 나 또 같이 가져와줘. 오해를 되게 많이 하게 하시는 스타일이시구나. 네, 왜냐면은 이제 여행은 뭐 그때 당시에 누구랑 갈지 모르겠지만. 네네. 아, 뭐 같이 가도 되죠. 네네. 네네네. 이거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제가 사연 써도 되나요? 본인의 사연 오늘 하나 듣고 그러면은 넘어갈게요, 일단. 김태호 PD, 유재석 선배님, 박정민 선배님,
침착맨님, 노홍철 선배님, 정형돈 선배님 등 유명한 사람들 다 만나시고 이게 친화력도 좋아서 절친 되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요즘 제일 친한 1인을 뽑자면? 요즘에 이번 주는 내내 또 데블스 플랜 플레이어분들 뭐 경림 누나나 뭐 석진이 형, 뭐 동주 누나, 궤도 형, 뭐 승관이 뭐 많이 만나가지고 요즘에는 그 출연자분들이랑 좀 많이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. 아, 이제 저랑도 딴 데 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. 예인 씨랑 제일 친하다고. 네, 네. 꼭 그렇게 해주셔야 네. 돼요. 맛있는 걸 먹고 싶은 친구가 생겼다고 얘기해요. 아, 맛있는 걸. 해주고 싶은. 네. 네, 저, 거긴 제 파트는 아니지만, 전 요리를 못하는 친구였는데, 거기서. 아. 요리는 못하지만, 저희는 뭐 돈 주고 밥 사먹으면 되니까. 그쵸. 네. 네. 제가 돈이 이제 많이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. 그니까요. 그걸로 많이 사겠어요. 그쵸. 궁금한 거 있는데, 그럼 그 상금을 받지 않더라도 회당 출연료를 받나요? 그거를 제가 얘기하면 안 될걸요? 진짜 뒤에 순서에 궁금해 보여서 정말 말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은 요거 꺼지면 말해주시면 안 돼요? 금액이 궁금한 건 아니고 그냥 유무가 궁금해가지고 예, 관계자분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고 알려드릴게요. 죄송해요. 넘어가. 그 러시아어 한 두 마디만 해주시면 안 돼요? 크라시바. 아, 크라시바? 얄루블루찌바. 얄루블루블찌바? 네. 그 뜻을 물어보셔야 됩니다. 무슨 뜻이에요? 크라시바가 이제 아름답다. 그다음 얄루블루찌바가 이제 사랑해라는 말인데. 우와! 무슨 뭐라고요? 어떻게 뭐라고? 다시 얘기해 주세요. 무슨 띠? 얄루블루찌바. 얄루블루찌바. 얄루블루? 얄루블루. 찌바. 찌비야. 찌비야가 너예요. 아~ 난 너를 사랑해요. 야 류블루 찌비야. 네 맞. 야 네. 류블루 찌비야. 이렇게. 야또지. 아 나도 맞죠. 네. 아 그 적당히 하라고 댓글창에. 네. 저희가 비매놓은 것 같은데요. 방송 사고 났다고. 네. 야 누가 방송에서 개수작이야라고. 아 방송이었어요? 네. 아 죄송합니다. 네 지금 카메라가 지금 돌고 있거든요. 아 몰랐습니다. 네네. 저도 순간 깜빡했어요. 네네. 야 류블루 찌바. 네. 아, 재밌다. 왜냐면 이 언어에 능통한 게 굉장한 매력 포인트거든요. 또 타지에 가면 약간 그 여성분들은 이 의지하게 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. 아시죠? 네네. 근데 딱, 야, 리블리 찌바? 이렇게 써. 그러면은, 캬, 춘핑쿤? 맛있다.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. 오, 네. 좋은 팁이네요. 한번 준빈 씨 유튜브 출연해도 돼요? 아, 저는 제 거는 맨날 나오셔도 돼요. 아, 진짜요? 네네네. 저 그럼 회사 허락 맞고 나가도 돼요? 제 거 나오면 여행을 가야 돼요. 당일치기로 여행 가실래요? 네? 당일치기로? 그건 여행이 아니잖아. 나들이지. 아, 왜냐면은 숙박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. 아,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한, 아기들을 위한 데이트 코스 짜봐주는 거 어때요? 아, 데이트 코스요? 여행 코스. 여행 코스. 아, 무슨 말을 못하겠네. 이 사람은 다를 게 없는데요, 지금? 이거 오해하는 제가 비매너인가요? 데이트 코스라고 했는데?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트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들한테 이제 여행 데이트 코스를 한번 짜봐주면 그러니까 여행 데이트잖아요. 어쨌든. 당일치기 코스로 나가. 괜찮을 것 같은데? 정예인이 비매너라고. 그 예전에 준민 씨가 빠니보틀님 집에 얹혀 사셨나봐요. 제가 얹혀 산 건 한 일주일, 2주일 얹혀 살았고 빠니 형이 저희 집에 4개월인가 살았어요.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? 그러니까 저는 좀 잘 얹혀 사는 스타일이 아니라 가지고 네. 잘 못 사는데 빠니 형은 얹혀 사는 걸 좋아한다기보다는 누구랑 같이 사는 걸 좋아해요. 아~ 집을 구할 수 있음에도 우리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. 아 집을 좀 늦게 구하더라도 너와 같이 좀 살고 싶어. 그러니까 제가 약간. 눈치를 좀 많이 줬는데 네. 집 뭐 구하셨나요? 이렇게 집 오늘은 뭐 그러니까 구할 거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있으시더라고. 아, 진짜 친하신가 봐요 두 분이. 그죠 그냥 형제죠 형제. 와 안 맞는 부분 이런 거 있었나요? 안 맞는 부분이 그 다 괜찮은데 그 음식물이 저 그 어디 방송 같은 거 촬영 같은 거 보면 남잖아요. 네. 그런 거 다 싸워요. 아, 빠니보틀님이? 근데 진짜 많이 싸워요. 이게 뭐 싸우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네. 좀 과할 정도로 다 받아와요. 그러니까 온갖 잡동사니도 다 받아오고 어디 가서 남는 걸 못 보는 사람이라서 호텔이나 어멘트 다 가져오는 사람이고 가져갈 수 있는 것만. 네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냉장고 꽉 찬 거예요. 넣을 게 없어. 아, 공간이 사라졌다. 네네네. 좀 그런 건 좀 안 맞았었죠. 그 또 가져오시면 본인이 처리를 또 한다고는 하는데 가져온 네. 게 워낙 많으니까 같이 먹어 이러죠 보통. 아 같이 먹자. 네. 신기하다.
아, 진짜 저 정도로 많이 가져올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. 저는 다 두고 오거든요. 저는 뭘 잘 안 챙겨 오거든요. 저도 네. 그런 스타일이에요. 저는 완전 그런 스타일. 손에 뭐 들고 있으면 까먹고 잃어버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. 와, 저도요. 어떻게 완전. 잘 맞지?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? 뭐 시켜 먹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고 같이 좀 시켜주시는 편이세요? 네, 그렇긴 한데 이 사연 보낸 분이 좀 애기 같지 않나요? 귀엽긴 해요, 뭔가. 네. 라면 먹는 절 보고 혼자 짜장면을 먹더라고요. 맛이 둘이 비슷한데, 라면도 맛있는데. 저는 좀 더 나쁜 사람이에요. 저는 제 동생이 라면을 먹고 있으면 한 입을 달라고 합니다. 저는 줘요? 한 입을? 한 입을 줘요, 제 동생이. 너무 착하죠. 짜장면 한 개 다 못 드시잖아요? 한 개 다 못 먹어요. 그럴 것 같아요. 그 저는 근데 메뉴를 여러 개 시켜놓고 먹는 걸 좋아해서 혼자 먹더라도 그 짜장 밥이랑 탕수육 같이는 반반 세트를 하나 시키고 그리고 짬뽕 국물을 2,000원 주고 시키고 이렇게 해서 먹어요 저는. 와 근데 이게 뭐 갖다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원래 여러 가지 시켜서 네. 전 영상에도 많이 나오거든요. 아 네네. 기본적으로 3개 이상 시켜놓고 맛을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. 저는 특히 중식은 짜장면, 짬뽕, 탕수육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전 못 먹어요. 저도. 여기서 새로운 인연을. 그래서 저는 이 사연은 그 우리 나중에 짜장면 먹을 때 같이 먹으면 되겠다. 그러니까요. 많이 짜장면, 짬뽕, 탕수육 같이 해가지고 한 입씩 다 드시면 되니까. 네네네. 네. 어 괜찮은데요. 약간 짜장면 메이트가 생긴 것 같아요. 어, 이 친구도 동생이랑 형도 먹을래.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계시면 그 모습을 이제 약간 그 자연스러운 걸 연출해서 스킬을 좀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어떻게 해야 약간 자연스러워. 이런 어떻게 해야 될까? 이런 괜찮았어요? 한 번 더 또 한 번 그, 대화하는 척을 아니야 여기 봐 말고 하나 네 이거 인화하면 줘요? 네 드릴게요. 집에 걸어놔야 돼가지고. 아유, 네.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. 안녕. 아이고. 더 좀 세게 파.